남자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장난이 아니네. 어른도 천진난만한 아이로 만드는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베트나. 그 숨은 원시의 색을 찾아 떠납니다. 서울에서 5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근한 나라 베트남입니다. 온통 구름으로 뒤덮인 풍경이 마치 신선히 살 것만 같은데요. 산 아래로 도로 위로도 구름이 가득합니다. 구름이 먼저 저희를 반겨줍니다. 예, 여기는 데오까우파입니다. 데오까우파란 이곳에 살고 있는 타이족 말로서 하늘뿔이란 뜻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운해처럼 안개가 가득한 날 봉우리가 뾰족뾰족 하늘을 향해서 나왔다고 해서 하늘뿔이라고 말한 거죠. 저희가 찾아가는 곳은 묵강짜이입니다. 묵강짜이는 전 세계 많은 사진가들이 그림 같은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가는 곳이라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믿기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많은 묵강짜이 지역은 비가 내리면 층층이 고인 물이 아래로 떨어지고 또 그 아래로 떨어지면서 논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아, 여기 몽족 아줌마가 있어요. 자, 어찌? 아, 잘 못 알아주시는 것 같은데. 어찌 너희 띵비에 넣고? 아, 여기 몽족 분들은 베트남어를 몰라요. 묵강짜이 풍경을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실내를 무릅섰는데요. 아, 병아리들도 있네요. 아, 여기가 드디어 여기 묵강짜이의 가장 대표적인 다랭이 논들이 여기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계곡들도 있고요. 무려 3천여 개 이상의 논들이 산둥성에 겹겹이 쌓여 묵강짜이만의 풍광을 만들어냈는데요. 산을 깎아서 몽족들이 층층이 논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논들이 있었는데요. 산에서 계곡을 따라서 내려올 때 논들이 층층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하면 이건 산이 온통 다르게 논이에요. 어떤 현대화된 기계도 없이 오로지 인간의 손과 곡괭이 하나로 벼를 심어 식량을 얻을 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저기에 몽족의 할머니하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자들이 없는데 제가 한번 도와줘야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아이들까지 나와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여자뿐입니다. 저 먼저 배. 여기 보니까 이 주변에 계단원이 많은데 아마 여기서 밭을 읽거나 논을 읽으려고 하신 분들 같아요. 엄마 젖으로 배부른 아이가 꼬깽이질 소리 자장가 삼아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슬슬 허기 진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땅을 파는데요. 소먹이부터 아이들 간식까지 땅에 다 있네요. 논도 갈고 동생 간식도 챙겨주고 정말 든든한 반입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네요. 아이들은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어머니를 도와 일을 배우면서 육강자의 몽족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 험악한 땅은 행복한 몽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만의 터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와, 저! 해그름이 다 되어서야 슬슬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요. 언니는 동생을 업고 엄마는 저녁할 때 쓸 나무를 메고 일어섭니다. 하루하루 가족이 서로 도와 땅을 개간하면서 다랑이가 조금씩 커지듯이 그들의 꿈과 행복도 조금씩 커지기를 바랍니다. 어디선가 발길을 붙잡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안에 유일하게 있다는 유치원입니다. 여기 되게 시끌벅적하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무슨 일 하고 마침 경기가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아이들이 가랑이 사이에 공을 놓고 펄짝펄짝 뛰기 시작합니다.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응원했는데요. 좀 못 나면 어쩌고 말라. 못 넘어야. 누가 힘들다. 나 이거 누구? 어디 이거 짜오. 아이들아. 이 유치원에는 몽족과 타이족 아이들이 함께 다닌다고 하는데요. 생김새도 비슷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들도 서로 어울려 살다 보니 이제는 종족 간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몽족과 타이족 여성들이 입은 전통 의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주로 남색 치마를 입는 몽족과 달리 타이족은 긴 검은 치마를 입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은 몽족이든 타이족이든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베테랑 사람들은 누이두이라고 부르는 쌍둥이 산입니다.
이 지역에는 몽족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피리를 잘 불고 있는데요. 남자들이 그 피리를 불고 있을 때 위에 천상에서 한 선녀가 화다오라는 선녀가 그 소리를 듣고서 지상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천상에 있었던 그 옥황상제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사람을 보내서 강제로 하늘로 올려보내게 했습니다. 그때 그 천상 엄마는 두고 갈 자식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인해서 울고불고 하다가 그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두고 갔답니다. 근데 그 작은 가슴이 점점점 부풀어져 올라서 이렇게 큰 두 개의 산이 되었습니다. 자식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두 개의 봉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